현재 서울 지역에 영향을 주던 눈구름대가 빠르게 남하하면서 서울과 경기 북부의 눈은 그친 상태입니다. 지금은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방에 약하게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눈과 비도 오전에 대부분 그치면서 오후에는 전국이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높게 출발했습니다. 서울 0.3도로 영상권에서 출발했고요. 반면 봉화는 영하 8.3도까지 내려가면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아침 기온을 보였습니다. 오늘 낮에는 눈과 비가 그친 뒤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은 6도로 평년보다도 3도가량 낮겠고요. 강릉 5도, 광주 9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아져 다소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온정보였습니다.